혐오원 저지를 위한 우리의 뜨거운 투쟁력. 아우! 무분별한 필수 패키지! 아우! 다음은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정당한 항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의대생은 학업을 포기하고자 휴학을 했고 70%가 넘는 전공의들은 사직을 해서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호소 강곡하게 드립니다. 대통령 정부는 우리 의료계의 과도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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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국이 100명을 살릴 때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을 살리겠다. 정치 공부 때문이지 왜 대한민국 의사들 때문입니까? 의사들이 명색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아니고 아니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거기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벌기대회와 이런 벌기대회를 하게 되고 정부에게 저희의 의견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목청을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들은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어! 우리는 절대로 동의한 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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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의 부의장님, 이상목 부회장님. 대책본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모두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이에 정부는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과 3월 3일에 병원에서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중 7,8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 내가 빨리 하나 신청을 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뭔데 이게 내가 그렇죠.